그리고 괜찮으세요? 너무 이거 쓸데없다 하는 거. F1 그 시뮬레이션 뭐 게임기 있잖아요. 시뮬레이션 게임기. 네. 그게 집에 있겠는데 아들 보고 해라 해라고 막 해요. 근데 저녁에 보면 위에서 막 쿵쾅쿵쾅거려요. 그럼 새벽 2시, 3시까지 하면 그거는 신랑이 하는 거예요. 신랑이 하는 거예요? 네. 말씀을 들어보니까 아들의 꿈을 밀어준다고 하면서 남편은 본인이 좋아가지고 막 하는 측면이 있네요. 태김 씨처럼. 그렇죠. 대리만족하는 건 본인도. 보셨죠? 네. 제대로 맞춰놨구만. 있다고 저거를? 뭐 저녁이든 새벽이든 아, 저거 재밌지. 저건 얼마예요? 저거 한 번에 저거 저거도 중고래요. 뭐. 저거도 중고래요. 저 세트 다 하려면 한 거의 200만 원 들지 않아요? 저거 다 해서 앞에 모니터까지 아, 모니터까지 하면 예, 예. 300 넘어가겠다. 한 600만 원. 600만 원. 어머나. 600만 원. 어머나. 어머니! 아니, 저 중고라 했거든요. 중고 네, 남이 안 싸서 가져온다고 했거든요. 저 처음 들었어요, 저런 거 600이라고. 중고로 600? 손이 600이 없는데. 어디서 600? 아니, 저희가 경기장을 자주 연습을 못 가요, 멀어가지고. 감각이라든지 그런 거 늘리는 데는 또 좋고요. 애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려고. 아, 아들을 위해서. 아버지, 예, 경기잖아요. 제가 알아요. 좀 솔직히 본인이 하고 싶어서 한 것도 거의 50% 정도 조금 되잖아요. 조금은 좀 있죠? 그래. 30%였습니다. 30%? 예. 혹시 지금까지 하림이가 예. 참여한 국제대회가 몇 개 대회 정도 돼요? 만 6살 때부터 일본 대회를 참여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18번 정도 참가를 했고요. 올해는 이미 이제 3월 달에 아시아 경기를 한번 갔다 왔고요. 필리핀에. 12월 달 마카오 경기는 지금 나가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돼요? 하림이의 실력이 국내에서 이 나이 때는 아마 독보적입니까? 어느 정도 되나요? 국내에서는 그 1, 2위를 다투고요. 지금 해외 경기 같은 경우에는 중간 순위 조금 아래. 그러니까 1등하고 한 0.9초 차 정도는. 사실 네이스 실력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네. 예, 어느 정도 실력인지 영상이 준비되어 있거든요. 여기 33살 때. 아, 진짜 귀엽다. 아,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엽다. 야, 이렇게 너무 이뻤겠다. 신동이다, 신동. 아, 내가 생각했어. 너무 잘한다. 일본 퀴즈 대회예요. 어머니 8살 때? 네. 너무 잘하죠. 어머 이런 대회가 있는지도 몰랐어. 아, 네. 어, 이거 제대로 탄다 이제. 오랜만이야. 오랜만이야. 너무 잘한다. 와. 야 겁도 안 날아보네. 어머 무서워. 그러니까 더 무섭다. 어머 무서워. 어머 무서워. 그러니까 더 무섭다. 어머 무서워. 미안. 어, 내가 타는 거 같아. 그거 아니야? 이런 대회가 있었어. 어머, 어머. 대단하다. 어머, 저 뭐 한 100kg 되겠는데? 네, 100kg래요. 아들한테 박수 좀 줘. 어머니 아들의 실력을 보니까 지금까지 고민했을 수밖에 없겠어. 난감했겠어요, 어머니. 근데 사실 저희들은 계속 아들을 보고 있었지만 시청자 여러분은 지금 아들을 처음 보잖아요. 약간 앤데 레이서 같은 느낌이 좀 있어요.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오, 멋있다. 크다. 자기소개 시작. 안녕하세요. 12살 송아림입니다. 송아림. 굉장히 어릴 때부터 운전을 했잖아요. 근데 내 마음속에 어떤 레이서가 되겠다를 꿈꿨던 적이 기억이 나세요? 그냥 태어날 때부터 계속. 태어날 때부터 그 생각을 했었다고요? 이게 기억이 나요? 엄마가 지금 나오자마자부터 레이서! 그거 아니잖아. 아빠의 무슨 유전이랄까. 아, 유전적으로. 이게 이제 몸에 주입이 된 것 같나 봐. 카트 탈 때 기분 어때요? 딱 앉아가지고 경기 딱 시작할 때. 긴장을 하다가 투어를 할 때 뭔가 스릴이 있고. 엄청난 쾌감 같은 게 네. 생기죠. 달릴 때 보면 막 옆 차량이랑 경쟁도 해야 되고 속도도 굉장히 빠른데 무섭진 않아요? 무서워도 계속 해야죠. 무서워도 계속 해야죠. 어머나. 어머머. 위험했던 적 없어요? 뒤집어진다거나 뭘 부딪혔다거나. 작년에 필리핀에서 시합하다가 거의 앞에서 차 뒤집어지고 사람 나뒹굴고. 어이구. 어머나. 어이구. 놀래가지고 마지막에 두 바퀴가 페이스 떨어지고. 아 놀라갖고. 그런 기억을 갖고 있으면 또 하기가 무서울 텐데 안 무서웠어요? 다시 할 때?
그게 시행착오처럼 경험으로 쌓이면서 트라우마가 적어지면서 계속해야죠. 남편분, 아내분 말대로 본인이 하고 싶었던 꿈을 이렇게 아들을 통해서 이렇게 실현시키려고 하시는 건 아닌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게 기량이 올라가는 걸 보고 저도 희열을 느낀다 걔나 만족감도 느끼고 그러다 보니까 여태까지 왔는데 지금은 솔직히 제가 고민을 하지 않습니까? 하림이한테 솔직히 이런 모습을 좀 안 보여주고 싶어요. 어떤 모습이요? 그러니까 흔들리는 모습. 예, 예. 제가 이제 그렇죠. 지원을 계속 이제. 아이고. 그럼 아빠 입장에선 못 해주는 게 늘 미안할 수 있습니까? 애들이 좋아하는 거는 그럼, 계속 밀어주고 싶어요. 그럼요. 솔직히 부모 마음은 다 똑같아요. 자식이면 내가 진짜 어디 가서 빌어먹더라도 애한테 끝까지 다 밀어주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애가 어느 정도까지 갔는데 저의 경제력이 못 받쳐서 가지고 당장 너 내일부터 때려쳐 그래. 이렇게 하는 것보다 지금부터 애가 좋아하는 다른 것도 여러 가지로 저도 그런 봐두고 생각이 좀 들어요. 네. 신랑이 약간씩 제어해줬으면 좋겠거든요. 혹시 근데... 아저씨가 궁금한 거는 레이싱 말고 네가 좋아하는 게 뭐가 따로 있니? 아니요. 레이싱 아니... 말고는 아예 없어? 그냥 놀이터에서 가끔 놀이터. 애들하고 야구하는 거 말고는 딱히 없는. 그럼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어떠한 이유에서든 갑자기 레이서를 그만둔다면 하림이는 어떨 것 같아? 그냥 할 수만 있다면 뭐 대통령한테 졸라서라도 가고 싶어. 진짜 하고 싶다. 그 정도로 하고 싶어? 네. 예, 이게 정말 아이들에게 꿈과 진짜 현실과 이게 참 어려운 문제인데 우리 변정수 씨는 어때요? 자식들을 키워봤잖아요. 저도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우리 딸이 너무 하고 싶은 게 있는데 경제적인 여건이나 뭐가 안 됐어. 그 저도 저 자리에서 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빠 입장 이해된다는 거예요. 너무나 입장 이해가 돼요. 내가 돈을 더 많이 벌면 아니면 내가 집이 더 부유했으면 내가 다 서포트 해줄 수 있는데 내가 일을 못 하다니. 저도 그럴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아빠 입장 이해하다. 그리고 정말 우리 하림이가 너무 하고 싶어하고 본인 스스로 납득을 해서 하림이가 난 이제는 다른 꿈을 하고 싶다라는 얘기를 할 때까지 좀 기다려주시는 건 어떨지라는 생각이 어때요? 애를 좀 기다려주시는 건 어떤지. 당장 그만두라는 건 아니고 그렇죠. 그거보다도 신랑이 너무 애한테만 집중해 있으니까 제한 하림이한테만? 예예. 큰 애하고는 이쪽으로는 유대가 있잖아요. 둘째는 저번에 생일에도 저하고 단독으로 쉬고 신랑이 큰 애들은 경기장에 가고 둘째가 그러면 진짜 제가 불쌍하고 서운하겠어요. 예, 너무 형만 좋아한다고 생각하지. 그러니까 예, 그래요. 형만 좋아한다고 느껴요. 우리 신랑도 그래요. 큰 애는 내가 책임지고 둘째는 네가 봐라. 큰 애는 내가 책임지고 둘째는 네가 아, 이거 안 돼. 제가 둘째랑 놀아줄 시간이 안 나는 거예요. 첫째 시합 나가야 되지. 주말에 또 아르바이트를 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둘째하고 같이 이제 다닐 시간이 없는 거예요. 진짜 부모가 진짜 아빠 역할이 참 힘드신 것 같아요. 앞으로는 아버님의 계획이 어떻게 되세요, 아버님은? 일단은 지금 하림이가 계속해서 이제 또 차를 타야 되고 이제 하림이가 아무래도 이제 경기장이 멀어요. 연습할 수 있는 곳이. 그래서 가까운데 그러니까 좀 땅을 좀 빌려서라도 제가 좀 카트장을 한번 만들면 어떨까? 이제 계획만 그렇게 지금 잡고 있습니다. 아니 그게 실현되면 엄청 좋은 일인데 카트장 하려면 만평이 필요해요. 근데 만평이 얼마예요? 만평이면? 뭐 80억, 100억 안 그래도 알아봤거든요. 그게 뭐 네 집이 진짜 똥강아지 이름도 아니고 그렇지. 잠깐만. 네. 그게 그것도 비현실적이네요. 아니 근데 진짜 어처구니가 없어서 계속 웃으시네. 아 지금 헛웃음만 계속 나와요. 네. 그래가지고 맨날 제보가 알아봐래요. 와이프가 저 대구시에서 이제 의료관광 쪽으로 하고 있거든요. 시나 이런 데다 얘기를 해서 좀 땅을 좀 빌려가지고 좀 실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런 거에 좀 신경을 써줬으면 하는데 아 이거 더 신경을 어떻게 써요. 네. 근데 아버님 지금 아버님의 모든 계획에는 하림이밖에 없어요. 맞아요.
살면서 가장 힘든 거는 다 똑같으면 괜찮은데 누구만 편해받는 거. 그래서 너무너무 속상했거든요. 네. 한 번 정도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남편한테 우리가 하림이 꿈도 미뤄줘야지만 일단 먼저 우리 현실을 보고 어디까지 해야 될지 말아야 할지 오빠가 적당하게 좀 제어해줬으면 좋겠고 민규한테도 좀 관심 가져주고 민규하고 좀 놀아줘. 조곤조곤 얘기도 해주고. 하림이는 그래도 지금 공부도 잘하거든요. 레이서가 아니더라도 다른 거라도 할 수 있을 거라고 나는 생각은 해. 민규랑 자주 놀아주고 좀 더 시간을 내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변정수 씨부터 네. 갈게요. 고민이 다니다. 엄마의 고민이 이해가 됩니다. 어렸을 때부터 이제 하림이에게 바라는 목표가 있으실 것 같은데 조금 조급해 보이세요. 그러기엔 하림이가 너무 어려요, 아직. 조금 천천히 민규도 바라보시면서. 쉽지 않은 문제라서 저는 정말로 풀기 어렵다는 생각이 어렵죠, 어려워요. 예. 어려... 저도 고민이라고 그러겠습니다. 더 많은 것을 구체적으로 경험해 보면 또 다른 걸 하고 싶을 수도 있고 해서. 지금까지 들으시고 엄마 입장에서 고민이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지금부터 스위치를 눌러 주세요. 몇 표나 나왔는지 보여주시죠. 자, 끝자리 또! 아픈 고민이에요, 이게. 꿈속의 남자. 안녕하세요. 평생 큰 골칫거리 때문에 골머리를 썩고 있는 30대 남자입니다. 그 골칫거리는 바로 34살 먹은 제 동생인데요. 야, 야, 임마, 너 진짜 언제까지 그렇게 놀 건데? 아, 형, 예술은 자유로워야 하는 법이야. 평생 춤이란 꿈속에 아, 빠져있는 춤이구나. 동생은요, 정작 현실에선 깨떡! 형, 나 10만 원만 빌려줄 수 있을까? 깨떡! 형, 진짜 갚을게. 3만 원만 보내줘. 깨떡! 아, 형, 진짜 급하다니까. 나 5만 원만. 떼레레레레. 아빠한테 온 거예요. 첫째야, 그 둘째가 급하다고 100만 원만 보내달라는데 보내줘야 할까? 부모님한테 손 벌리는 게 일상 다반사라니까요. 야, 이제 춤이고, 뭐 꿈이고 다 접자. 어? 형이 일자리 소개해놨으니까 여기 꼭 가봐. 응? 알았어. 나 정신 차렸어. 근데 하루도 안 돼서요. 뭐야? 이 시간에 왜 집에 있어? 왜? 어? 야, 너 뭐야? 아, 잔소리 좀 그만해. 난 춤춰야 한다고. 형, 자꾸 그럼 나 그냥 차도에 확 뛰어들지도 몰라. 더 이상은 감당이 안 되는데요. 꿈속에서만 허우적대는 제 동생 제발 현실 밖으로 좀 나올 수 있게 도와주세요. 아이고야. 다른 분들은 꿈과 현실 사이에서 이렇게 갈등을 해본 적이 있어요? 저는 이제 제가 무명 때 일이 한 개도 없었어요. 한 몇 년 동안 한 개도 없었는데 이제 모처럼 하나가 딱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해야 된다, 무조건 해야 된다라는 생각에 아침부터 배가 너무 아픈 거예요. 무슨 배지? 하지만 정말 이건 해야 돼. 이런 일념 하나로 제가 한 4-5시간 동안 방송을 했어요. 하고 끝나자마자 이제 바로 검사를 해보자 했는데 맹장이 터진 채로 아이고, 진짜. 네. 그러니까 꿈은 너무 많은 방송을 하고 싶은데 현실적으로 너무 안 되니까 그 꿈을 잡기 위해 절박해서 자, 어쨌든 빨리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고민의 주인공 나와주세요. 아, 드럼틀을 타고 내려오면서도 양복 그 단추를 풀지 않아요. 아, 단정하십니다. 동생이 지금까지 그래도 직장을 다녀본 적이 없었던 거예요? 아니면 금방 이렇게 그만뒀던 거예요? 어때요? 네, 동생은 일단 34살 동안 한 번도 제대로 된 직장을 다닌 적이 없습니다. 동생은 초등학교 때부터 비보잉 문화에 빠져가지고 춤만 계속 추고 일찍부터. 부평에서 소위 좀 춤 좀 좀 잘 추는 친구로 이렇게 좀 유명했었어요. 네. 그 당시에는 비보잉으로 대학교를 갈 수 없으니까 고등학교 들어가고 나서 현대무용으로 살짝 틀어가지고 대학교까지는 잘 갔습니다. 네, 거기까지는 너무 좋았는데 네. 대학교를 가고 나서부터 졸업하고 나니까 이게 비전이 없는 거예요. 네. 그러면 수입은 그동안 한 번도 없으시진 않으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나름 뭐 강습도 하고 이렇게 한다고는 하는데 제, 네, 형
10만 원만, 형 5만 원만, 아. 형 3만 원만 막 이러니까 또 아버지한테 핸드폰 소액 결제로 100만 원이 넘게 나와가지고 네, 100만 원 소액 결제를 쓰고 이것도 또 지원해달라 그래서 아, 뭐에다 쓴 거예요? 돈을 그 소액 결제로 아빠한테 100만 원을 소액이 안 돼요? 소액 결제 지금 사실 외제차도 몰고 있거든요 네? 수입이 없는데? 네, 외제차도 수입이 없는데 수입차를? 어떻게 지금까지 한 3, 4번 바꾼 거 같아요 수입차도 지금까지 그냥 3, 4번 바꿔서 탔고 능력자다 아, 그럼 누가 사준 거예요 수입차를? 되게 연식이 좀 된 거 네. 이런 거 산 다음에 그러면 또 부품이라든지 뭐 엔진이 고장나고 이렇게 되면 비싸졌어요. 이것도 역시 맞아. 부모님한테 아이고 다 손 벌리는구나 알바 같은 건 아예 안 해요? 춤에 관련된 일 아니면 안 하는 거예요? 뭐 우유 배달원, 수구먼, 뭐 물류센터, 뭐 공장 이런 데 소개시켜줬지만 뭐 길어봤자 3개월. 아, 금방 네, 안에 그만두게 되고 정신 좀 차려라. 언제까지 부모님한테 이렇게 손 벌릴 거냐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아, 형, 그만 좀 해. 나 차도에 뛰어들 거야. 그래서 차도 보이지. 나 저기 뛰어들거나 자살할 수 있으니까 제발 나한테 그만 좀 얘기해. 이렇게. 가족들이 너무 사랑하나 보다. 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저도 좀 이 자리에서 단판을 짚고자 네, 나오게 됐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잘못된 목숨을 담보 굉장히 잘못된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일단 동생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평생 춤에 빠진 동생.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형의 고민. 이해가 돼요? 저는 고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늘 똑같은 저는, 대답이야, 그쪽에. 저는 제 일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기 때문에 형이 그거를 몰라주는 게 더 서운하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네. 뭐 지금 정확하게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실래요? 네, 저는 지금 시간 강사로 일하고 있고요. 그 연극영화과 진학하는 학생들 그 현대무용을 이제 특기로 알려주고 있고 또 이제 무용과 입시도 이제 지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일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네. 일주일에 7번 일하고 있거든요. 네, 진짜. 네, 거의 하루도 안 쉬고 일하고 있는데 이제 잘 몰라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일주일 내내 일한다고 했을 때 하루에 몇 시간 정도 일하는 거예요? 한 2시간 정도 일하고 있습니다. 네? 2시간 정도 일하고 있습니다. 네? 하루에 2시간이요? 네. 그게 뭐예요? 애들인데 제가 2시간 안 했으면 우리가 넘어갈 뻔했네. 맨날 일하는 거예요. 외제차를 몰고 다니고 그것도 서너 번 정도 이렇게 바꿨다고 하는데 학생들한테 좀 보여주는 직업이기 때문에 네 애들이 저를 보고 아 선생님 멋있어요 막 이런 말 들으면은 이게 좀 이게 좀 와서 아니 그러면 소액 결제로 100만 원 이상씩 쓴다는데 뭘로 네. 쓰는 거예요? 옷 사는 거예요? 네 제가 좀 패션을 좀 좋아해가지고 그런 것 같아요 네, 패션을 오늘도 좀 예사롭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네. 한 번만 일어나서 살짝 한번 보여주실래요? 신발도 그렇고 신발 봐 한 번만 보여주세요 패션 오른 옷을 하나 더 입으신 것 같아요 야, 되게 많아요 녹화장이 되게 더운데 되게 더울 것 같아 지금 그러니까. 생각보다 많이 더울 것 같고 옛날 어릴 때 그 현진영 씨 느낌이 좀 나지 않아요? 느낌이? 약간. 솔리드 느낌으로 오늘은. 예? 솔리드. 예? 솔리드. 솔리드라고요? 네, 솔리드. 아, 솔리드. 아, 예. 아니, 그러면 옷 사시는 것도 이제 학생들한테 보여주기로 하시는 아, 네. 이게 이제 제가 이제 학원에 나가면은 막 저한테 이제 선생님, 오늘 너무 멋있어요. 선생님, 리스펙해요. 막 이 얘기를 들으면은. 리스펙해요. 아, 완전 오늘 대박이다, 선생님. 대박이다. 이런 소리 들으면은 저도 모르게 다시. 핸드폰을. 네네. 부모님들도 우리 동생 뒤치다꺼리하느라 굉장히 힘들었겠어요, 그렇죠? 네, 저희가 어릴 때부터 동생 학원비, 레슨비, 의상비, 작품비 이런 거 계속 돈이 들어가고 이제 무용하고 뭐 네. 춤추고 하면 이게 근데 계속 해주시니까 동생도 계속 원한 거 그래. 안 해줬으면 뭐 바라지도 않았을 텐데 또 당시가 IMF 때라서 저희 아버지께서 사업하고 계시다가 그때 당시 조금 사업이 안 좋아져서 저희가 집안이 많이 좀 어려웠었는데 다 그랬죠, 그때 네, 어머니는 또 그래도 막내 아들이니까 하고 싶은 거 다 하게 해주자. 그래도 또 그래서 또 어머니랑 아버지 사이도 좀 많이 있었고. 네. 막내 아들이구나. 일단 어머니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니, 어머니 너무 미인이시다. 좋으시다, 네. 너무. 어려서부터 좀 지원을 많이 해주신 것 같아요. 고등학교 때는 학원비, 의상비랑 해서 다달이 한 100만 원씩 들어갔고요. 그 시절에 진짜 네, 대학교 갈 무렵에는 이제 작품비로 700만 원을 들었고요. 안무비. 그다음에 학교를 여러 군데 지원을 하다 보니까 그 레슨을 받으려면 한 200만 원씩 들었어요. 학교마다요? 예, 예, 예. 어머.
금붙이나 뭐 돌 백일 반지 뭐 친정 엄마가 주신 뭐 금 이런 걸 다 팔아서 지원을 했어요. 서울 예대를 이제 들어가서 제가 뿌듯했거든요. 그래서 잘 다니다가 한예종을 꼭 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네. 또 재수를 하겠다고 학교를 그만뒀어요. 그래가지고 다시 재수를 해서 한예종 대기 1번이었는데 못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냥 국민대로 다시 있죠. 실력이 진짜 좋긴 한가. 학교는 좋은 데로 다 나왔나. 그러니까 어렸을 때 뭐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계속 34살인데 어머님한테 손 벌리고 형한테 손 벌리고 뭐 이게 좀 지원을 아예 끊으려고 이제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공과금 통장에서 많게는 30~40만 원씩 이제 갖고 간 적도 있어요. 그 공과금 통장은 집안일인데 네. 그 거기다 채워놓지 못할 망정 그걸 빼가요? 예, 갑작스러운 짜증나요? 일이 있을 때 그러니까. 갑작스러운 일이 있을 때 뭐, 뭐, 차 타고 가다가 펑크가 난다든지 아니면은 네. 그 차를 버려요. 네, 수혜껄지 안 될 때 네, 다시 넣어놓긴 해요. 네. 넣어놓긴 해요. 네, 네. 아예 그냥 바로 확인할게요. 엄마 넣어놓긴 한다는데 넣어놓은 적도 있어요. 저기 있죠. 먼저 매번 넣는 게 아니고 어머님도 아예 단호하게 경제적인 지원을 끊어보신 적은 없으신지? 제가 유학도 못 보냈고 끝까지 뒷바라지를 못해서 얘가 크게 성공을 못하는 것 같아서 미안한 마음이 들어서 미안한 마음. 네, 어머니가 단호하게 이렇게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들한테 좀 미안한 마음이 그렇죠. 네. 아직도 앤 거예요, 엄마한테. 하다 하다 이제는 좀 학원을 차리고 싶다. 몰래 외숙모 돈을 투자받아 학원을 차린 거예요. 차린 적이 있어요 이미? 네, 차린 적도 있었는데 결론은 당연히 쫄딱 망했고. 그래서 뭐 마이너스 났어요? 네, 뭐 2, 3억에서 3, 4억 정도 다 손해를 보게 됐어요. 아니 외숙모 가만히 있어요? 그래서 지금 사실 연락도 잘... 네. 야, 진짜 좋은 외숙모 만난 아니, 줄 알아. 그러니까... 나 같은 외숙모 만났으면 그 자리 잊지를 못해. 아니, 어떻게 보신 거예요? 큰 학원에 있었을 때 나도 하면은 좀 괜찮겠다 싶어서 이제 외숙모랑 같이 하게 됐는데 많이 안 맞아가지고 이제 그만두게 되었는데 이제 그건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머님 입장이 조금 난처했을 그러니까. 것 같아요. 네. 그 친정제보다 더 가깝게 지낸 사이였거든요. 좋았었는데. 네. 근데 일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연락을 안 하고 있죠. 아니 그럼 저 걱정되는 게 그 명절에 가족들이 좀 모일 거 아니에요. 근데 이런 일들이 좀 있으면 좀 많이 불편하실 것 같은데. 동생은 필요로 할 때만 연락을 자주 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명절 당일이라든지 여행 가는 날은 뭐 연락이 잘 안 되고 핸드폰이 꺼져 있고 심지어는 저희 할아버지 임종 때도 안 왔고 네, 장례식장에도 끝까지 나타난다 하다 끝까지 안 나타나서 장례식장에도 안 왔다고? 고등학교 때 일이었는데 그때 이제 춤추는 형들이랑 같이 이제 MT를 가게 됐는데 당일날 연락을 받았는데 제가 그때는 난 안 가도 되겠지라는 생각밖에 없어서 그럼 지금 우리 동생한테는 가족보다 춤이 더 우선인 거죠? 가족이 당연히 먼저 우선이긴 한데 근데 저는 근데 마음속에 생각을 말하는 게 튀어 나온 거죠. 수시 기간이 이제 추석 바로 다음 날 이제 애들 바로 시험이어서 어떻게 떨쳐 버릴 수가 없고 그리고 이건 제 미담이긴 한데 저는 이제 애들이 선생님 저는 이제 애들이 선생님 본인 미담을 본인이 지금 한다고요? 없으니까 미담 제가 입시를 두 번 했기 때문에 그 얼마나 많이 돈이 들어가는지 알아가지고 저는 애들한테 돈을 거의 절반밖에 안 받아요. 수능비 같은 경우는 내가 내줄게 걱정하지 마. 넌 그냥 일단 학교부터 가. 아니, 가족들이 힘든 거는? 가족들이 힘든 거는? 학교를 두 번이나 가셨다고 네. 했잖아요. 그 이유는? 한예종을 가면은 최고의 대우를 받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했는데 서울예대가 뭐가 안 좋았나요?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아니, 우리 여기 세 명이 있거든요. 아, 예, 아닙니다. 네. 네. 서울예대거든요. 여기도 있대요. 중학교 다닐 때, 그때는 그 90년대인데 그때 이제 비보이가 많이 욕을 먹고 막 이래가지고 아,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전 외국어 고등학교 들어갔거든요.
마음 잡고 공부를 하신 거예요? 네네. 독일어과에 진학했습니다. 오, 아주 한다면 하네. 네. 근데 항상 동생이 항상 허세가 굉장히 있어요. 외고가 아닌데. 네, 항상 그 외고 타이틀을 항상 이런데 저런데 나도 항상 예, 입학할 때는 외고였어? 문턱이 낮은 학교였고 그때 들어가고 나서 운이 좋아가지고 그 다음 학년 때서부터 이름이 바뀌고 자사고로 바뀌면서 높은 수준의 이걸 이 얘기를 끝까지 안 할 줄 알고 지금 자신만만하게. 어쨌든 한번 보여줘야지 해서 간 거는 네, 뭐 아니야. 아닌 걸로. 점수 맞춰서 간 걸로. 이제 경제 활동이라는 게 사실 중요하니까 춤과 관련해서 내가 이걸 잘 살려가지고 뭔가 일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적은 없어요? 춤을 활용해서. 예. 아역 그 엔터테인먼트에 입사를 했었는데 출근 첫날. 가고 이제 역 내려서 올라가는데 4살부터 5살 뭐 K-POP 춤 알려줘야 되고 사실 막 이게 좀 자신이 없어서인지 모르겠는데 공황장애처럼 가슴이 막 답답하고 막 미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도망쳤는데 갑자기 그거 알고 있었어요? 근데 항상 말씀드리지만 동생은 허세가 있어서 저렇게 얘기하는 거지 공황장애라는 거를 진단을 병원 가서 받아본 적도 없고 그렇지, 아닐 수도 있지. 솔직히 누구나 사회생활 하다 보면은 자기가 경험하지 못한 일을 할 때 조금 불안함, 떨림 이런 게 있는데 아, 나 몰라, 나 공황장애야, 나 숨 막혀, 나 너무 불안해 이렇게 해서 닫아버리는 그냥 항상 어린애처럼 살고 있는 거 피했구나, 이거 보게 주인공의 아내도 이 자리에 함께 나왔다고요? 네. 예. 네, 안녕하세요 예. 부모님 보기 싫죠? 보기 싫다기보다 좀 당황스러울 때가 좀 있는데 얘기를 쭉 해주세요. 문자 메시지로 가끔 한 두어 번 정도 빌려달라고 하신 적이 있어가지고 드릴 거니까 가족이니까 이제 드렸어요? 오 마이 갓. 네, 드렸죠. 다 갚았어요? 안 갚아도 된다고 먼저 얘기한 것 말고는 다 보내주셨어요. 아, 까먹은 이런 얘기 안 갚았어요? 이야, 철저하라. 도련님이 가족 모두에게 손을 이렇게 벌려가면서까지 지금 춤을 추고 있잖아요. 네. 근데 그럴 만큼 춤을 정말 잘 춰요? 저희 결혼식 때 축하 무대를 도련님이 해주셨거든요. 근데 제가 현대무용을 처음 봐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점프하실 때 비보이 이런 거 아니고 현대무용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점프하실 때 말고는 조금 난감하기는 했었어요. 화면 있어요? 어머! 동생이야? 화면 있어요? 어머! 동생이야? 와, 용기 현대무용이. 아니, 어머. 그냥 춤이네요. 어머. 음악은 뭐야? 게 너무 웃겨. 준비 안 한 거 아니에요? 저 정도면? 어, 진짜다. 동생 친구들? 동생 친구들? 아니, 뭐야? 왜 이렇게 많아? 계속. 우와. 헬멧? 어, 비보이. 비보이 하려고 했어. 기믹해. 헤드스피어. 에? 우와. 아, 저 트럭은 유행했죠. 진짜 유행했는데. 점핑? 와~ 좀 짧게 뒷부분만 했으면 그냥 재밌었을 텐데 그 전에 약간 좀 애매하고 어색했을 것 같은데 본인 어디? 스스로는 그거에 되게 만족하셨어요? 자기가 네, 너무 재밌게 잘 끝냈다고 생각하고 네. 이왕 오신 거 여기서도 한번 무대에서 한번 보여주시죠. 아, 귀여우시네. 저 앞에 보시고요. 앞에. 몸 좀 잠깐. 야, 몸 풀어야 돼. 네. 네. 그래서 몸 다치 안 그러면 네. 몸을 풀어야 돼. 스트레칭하고. 무용하셨던 분이라. 제가 지금은 이제 무용수보다도 이제 좀 코칭하기 때문에 잘 못합니다만 살도 찌고 네, 이해해 주세요. 어우, 현대식 경제 모양. 경제 모양. 어?
각오가 있어서 선생님의 각오가 있어서 선생님의 각오가 있어서 사실 우리가 갑자기 시킨 거 같이 이렇게 느껴졌지만 작가들한테 여기서 한번 춤을 한번 보여주세요라고 들었잖아요. 네네. 그랬으면 목숨 걸고 했을 것 같아요. 네. 아니, 여기서 작가, 무대가 좀 작아서. 무대가 작아서. 점프 뛰고 하는 거 해야 되는데 나는 작아서 빠질 것 같아서. 어떻게든 핑계를 찾는다. 나는 진짜 특이한 재능이야. 여기 작아서 못 하신 거예요? 네. 전 이건 본인한테 엄청난. 무대 아니에요, 사실은. 이런 기회가 없잖아. 전국적으로 나가는 거잖아요, 네네. 어떻게 보면. 춤 외계를 가겠다라고 하셨는데 네네. 춤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하고 연습을 하고 이러신지도 알고 싶거든요. 수업을 하고 나면은 제가 진이 빠지기 때문에 제 연습보다도 그렇게 못하고 있고 그렇게 못하고 있고 하루에 2시간 수업하신다고 하잖아요. 지인들 만나고 술 한 잔 먹고 자고 산책하고 뭐 결국 노력을 안 한다는 거예요. 강사들도 자기 수업 커리큘럼을 위해서 노력하고 네네. 창조해내고 남의 거 보고 그 시간이 얼마나 큰데 제가 진짜 창작 능력은 머릿속에 다 있어서 조금 저는 그럼 뭐 네. 춤을 더 잘 추기 위해서 노력하는 건 있어요 혹시? 제가 원래 이름이 이종우인데 이름이 비우자라는 이름이 들어와서 바꿨거든요. 네, 근데 아직은 개명 신청을 안 했는데 거의 이제 개명 중에 있고 쌍꺼풀 수술을 했거든요. 이제 좀 이미지 좀 바꾸고 탈피하고자. 네. 아니 춤을 잘 추기 위해서 이름을 바꾸고 쌍꺼풀 수술하시고. 네, 일단은 큰 노력하셨네. 이것도 노력하셨네. 이것도 좋아지려고요. 네. 이거부터 좋아하지. 어머니, 지금 아들 얘기 쭉 들으셨잖아요. 어떠세요? 제일 속상한 게 뭐예요? 제대로 된 직장을 못 다니는 거 속상하고요. 문신을 몸에다 너무 많이 했어요. 그 문신 처음에 할 때는 이게 지워진다 그래서 저는 믿었거든요. 그랬는데 아니, 문신을 왜 이렇게 했어요? 문신을 한 이유가 있어요? 처음에는 그냥 멋있어서 시작했다가 회사 일을 하고 싶지 않아가지고 회사 일을 하고 싶지 않아가지고 보이는 데다 일부러 좀 일부러 네. 제 신념을 안 깨뜨리려고 문신도 비쌀 텐데 한번 보여주세요. 그래서 손을 아까부터 계속 꽁꽁 싸매고 있었잖아요. 문신이었다고 좀 이렇게 좀 쭉쭉 내려주세요. 아이고 와 저 정도면 와 멋있어서 한 게 아니라 취업하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 어쩌라는 거야 어쩌라는 거야 아니 뭐 어디 취직이라도 했었어요 말이지 취직하기 싫어서 문신했대요. 아, 그게 처음 들었어요. 아, 답답하네요. 처음에는 여기 파라오 문신이 있었는데 눈을 감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굳이 할 거에 눈을 감았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뭐 몇 달 뒤에 보면 눈이 떠져 있고 웃고 있고 울고 있고 희노애락을 표현한 몸에다가 그래서 자유로운 영혼 나는 항상 뭐 예술가야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본인이 네. 가정 형편 때문에 살아오면서 포기했던 거 있어요? 동생이 학교 두 번 갈 때 저는 학교 다니면서 일을 해야 됐기 때문에 대학교를 다니다 중퇴했거든요. 아~ 네. 저한테까지 이제 뭐 등록금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거를 다 할 수가 없기는 걸 뻔히 알고 있기 때문에 예, 학교를 포기하고 그때서부터 이제 계속 일을 지금까지 해왔었던 건 있어요. 네. 멋있다. 그래도 그냥 저는 뭐 결혼도 잘 했고 좋은 직장에서 일을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제 동생이 조금 자리 잡았으면 더 이상의 이제 그 춤이라는 꿈에서 좀 깼으면 좋겠어요. 19살 때 아빠 사업이 안 되셔가지고 IMF 때였거든요. 돈이 나올 데가 없었어요. 엄마도 뭐 이제 지원이 못 해주시고 하니까 제가 돈을 많이 벌어야 되겠다는 생각에 헤어 메이크업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이러다가 나중에 어떻게 우연한 계기로 개그맨에 됐는데
그때 배워놨던 것들이 지금 제가 뷰티 프로를 하게 된 계기가 된 거예요. 그렇죠. 진짜 나 지금 조금 다른 일을 좀 알아보다 보면 춤이 언젠가 필요하다고 가요. 그럼. 그럼. 꼭 써먹게 된다니까. 네. 일단은 최대한으로 가족의 손은 벌릴 일은 없게는 하겠는데. 네. 하겠는데. 그래도 이제 비는 시간에는 저도 이제 아르바이트라든지 좀 해야 될 것 같을 때에는 하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동생이 알았으면 좋겠어. 부모님도 알았으면 너무 좋겠는 게 사람은 누가 아무리 좋은 얘기해도 안 바뀌어. 내가 바뀔 때는 현실이더라고요. 현실이 스승이야. 현실이 맞아요. 어려면 맞아요. 내가 어디 가서 계속 꾸준히 일도 하고 근데 현실을 다 부모님이 딱 커버해주니까 현실이 가르칠 틈이 없는 거죠. 그래서 먹고는 살아있게 신동엽 씨도 옛날 얘기지만 옛날에 진짜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잘 나가고 그 이후에도 자기가 현실적으로 책임져야 될 거 있고 그러니까 나한테 반무대 MC 배웠었잖아. 못해 너무 못해. 한테 마지막으로 한마디 해주세요. 일을 하려고 노력은 많이 했지만 이제 나이가 많이 들다 보니까 많이 못하는 부분이 좀 많은 게 좀 나도 어떻게든 한번 해보려고 노력해볼게요. 그리고 죄송합니다. 그래. 자 고민이면은 O 아니면은 X. 저는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저분이 어떻게 될까 갑자기 굉장히 걱정이 돼요. 오늘을 좀 전화위복 삼아서 잘 하면 될 것 같아서 저는 고민이 아니다. 네. 그냥... 자, 분위기 파악 못한 김지은 씨 다음에, 예, 오상민 씨. 어떻게 고민이 해결돼요? 고민이에요. 물론 예술은 배고플 수 있고 외로운 걸 수도 있지만 가족들까지 그렇게 가슴 아프게 하면서 할 일은 아니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요. 꿈이 명확하시지가 않은 게 가장 문제가 아닌가 싶어요. 고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주인공의 고민에 공감이 된다면 버튼을 눌러주세요. 눌러요. 결과 보여주세요. 백동석의 남자 총 200명 중에 자 200명 중에 100 57 60명 브레이크가 필요해가 우승을 차지합니다. 국민 응원상들께 축하합니다. 건강한 대한민국 국민 없는 그날까지 안녕하세요는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